어제 기자회견은 아마 온라인 또 생중계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기자회견은 다 생중계가 되는데 말이죠. 나가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들의 질문 이제 여기까지 받고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기자들은 질문했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공식 기자회견 그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검찰 공익제보자 지정 비판하셨는데요. 김오수 검찰이 지금 정치 공작에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좀 앞에 가십시오. 예. 조금만 기도하겠습니다. 아 엘리트 검사인데 네. 각자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지 누구의 뭐 제 사적인 무슨 뒤에 조심하세요. 그것도 아니고 뒤에 조심하세요. 엘리트 검사. 조심하세요.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조심하세요. 넘어갑니다. 뒤에 조심하세요. 공익신고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공개할 생각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조심하세요. 문 열립니다. 이제 화나시고 여러분 잘못하면 저 처벌할 수 있어요. 자, 그래요. 자, 수고 많습니다. 어느 쪽으로 나?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연락도 하셨을까요? 아니 제가 무서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나는 공직 생활만 한 사람이에요. 승진할 때마다 검증을 다 받은 사람이고. 내용은 떠나가지고요. 정치하는 사람이 특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은 카메라 앞에 서지 않습니까? 네.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이 되면 기자들에게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 보고 말씀하는 게 아니죠. 국민들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이 청부 고발권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립니다. 막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저로 인해서 이 난리를 치게 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의혹에 대해서 요건 이렇고 요건 저렇고 마음을 착 가라앉히고 이 윤석열 후보는 지금 마음에 막 폭풍 비바람이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얼굴에 드러내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 근육의 미세한 흔들림까지 잡아내는 사람인데요. 그렇습니까? 얼굴 근육의 미세한 흔들림. 어제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조곤조곤하게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범죄 피의자 잡아놓고 그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자에게 그냥 막 이 쏟아붓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다음에 무슨 또 마이너 그 메이저 언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원고 없이 하니까 또 말실수하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절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야당의 1위 후보고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과도한 손짓과 과도한 몸짓과 그다음에 높은 음성으로 이 격렬한 얼굴 근육의 흔들림까지 동원해가면서 저렇게 국민들께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저는 이 여당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듣고 있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불편했고 자세와 태도가 너무 불량하다. 예. 내용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거 우리 허나 의원님이 전문가 아니세요? 네. 예. 제가 보는 거랑은 다르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기자회견을 두 분의 분석과 평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허나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세한 얼굴 근육의 흔들림 그래서 거짓말이다라고 전 의원님은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의 떨림이기 때문에 저 말은 거짓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추후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그 부분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최순실이 1심 승소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가짜뉴스 가짜로 알려졌고 1억 승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한 거짓말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 같은 경우도 가짜뉴스 관련된 거 추후에 언중법 나오면 5배 물린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짓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알아봐야겠죠. 근데 스스로 법조인으로서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과 함께 이제 소통하는 이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는 태도를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었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